고백. 영도딸이 점집 할머니 가시던 날. 손계정. 네, 죄 많이 짓고 살았다. 일사후퇴 때 밀려온 인생이 영도 지킴이가 안 됐나. 이 낡고 좁은 방구석에 앉았어도 대통령 집무실만큼 커녀란 곳인기라. 바람 같은 놈들 바람처럼 스쳐가고 물결 같은 년들 물결처럼 앵겨들던 사연 많은 곳이지. 이놈 전현 온갖 불쌍한 잡것들. 지들 몫의 행보 누가 뚱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찔찔 짜고 흥분하고 털어놓는 사연들이 참말로 형형색색이지. 근데 참 우스운 일인기라. 마묻고 살랐고 웃자다 보이 장군님 여러 신장들 모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내 같은 거한테 도로시 갖고 생명부지 저거들 인생을 점사해 주겠노.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 다 내처럼 깜깜하고 답답한 사람들 아니겠나. 척 들으면 척 보이는 기 한 세상 살다 보면 다 보이게 되는 이치 같은 거지. 그래도 내 성의껏 들어주고 내 새끼들이 뭐 이래 머리를 터줘야 안 하겠나 싶은 대로 마음을 다 했는기라. 도다 도다 내 암담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내한테 해주듣기. 다들 살아낸다고 욕본다 아이가. 다 지 혼자 기가 찬 것 같지. 다들 그런 사연 딛고 또 견디고 넘어가매 어째 어째 사라지는 거라. 그런 맴으로 이 자리 지켜왔은께로 너무 나쁜 년이라 하지는 마소. 나름대로 그 사람들 살리볼랐고 최선을 다했는기라. 욕하지 마소. 다 벌고 나이 인자는 그분이 오시도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소.